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제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우리 신진대사에 큰 역할을 하지만 자칫 방치하기 쉬운 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간은 증상이 나빠지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방치하기 쉬운 간 건강, 대체 어떻게 챙겨야 할지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이고요. 어떻게 오늘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8명이 만성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방금 좀 놀랐어요. 10명 중에 10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명이어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아니, 젊은이도 피로감을 느낀다. 저 굉장히 8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아니, 정말 그만큼 요즘 현대인이라면 이 피로감 정말 누구나 느끼고 만성 피로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피로를 잘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뭐 일을 줄일 수도 없고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피로에 대한 얘기 나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이곳을 잘 관리해서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 법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오늘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명절 앞두고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 운영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의 지자체별 응급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오는 11일부터 25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동안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1: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정부의 진단과 국민들의 체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응급실 열어둔 곳, 뭐 숫자도 얘기해주고 통계도 얘기를 해주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의사는 없고 그러면 이제 또 배후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문만 열어두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불만까지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그동안에도 응급의료 시스템, 응급실에 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네. 거기 사람 없어서 다른 데 가고 이랬던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더 해서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또 명절 앞두고 더더욱 걱정이 되는 마당인데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이제 뉴스 같은 데 나오고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말이죠. 네. 이게 얼마 전에도 그 두 살 배기 아기가 열경련이었는데 11곳 병원에서 거부당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어제 아침 광주의 한 대학에서는 대학 교정 벤치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100m 떨어진 곳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거든요. 이 대학생은 그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했고요. 결국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에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요.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2층 높이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신고 접수 1시간 12분 뒤에야 병원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검사 결과 등뼈 골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마다 단 한 명만이 남아서 당직을 서고 있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응급실 대란은 이게 내 일이 또는 내 가족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싶으니까 이게 더 불안하고 그러네. 네. 아, 참 걱정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맘때쯤이면은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라는 말과 함께 이것 가을 전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럼. 네. 그러면 회로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구워 드시는 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구이가 좋아요. 아, 구이. 예. 저는 회로 먹는 것도 좋아해요. 아, 이렇게 네. 또 다르시네요. 예. 어쨌든 이 가을 전어, 예, 가을에는 전어다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대표적인 수산물인데 최근에 이 전어의 어획 시기나 어획량도 들쑥날쑥해지면서 가을 전어라는 말도 옛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맘때 먹는 그 가을 전어 고소한 맛이 일품이잖아요. 근데 가을 전어도 옛말이다. 이게 왜 어째서 만나보기가 힘들어진 걸까요?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기후변화 탓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단 바닷물의 수온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수온을 찾아서 이동하는 전어나 참조기 이런 회유성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한 건데요. 특히나 전어는 낮은 수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덜 잡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해파리들이 그물을 찢으면서 조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산지 어민들의 설명입니다. 해파리 더 나타나고 어제 보니까 동해에서 막 뉴스 보니까 상어가 잡히고 막 이러던데. 어획량이 급감한다. 이러면 이제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전어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맞아요. 벌써부터 이제 대형마트에서 가격 상승이 뛰고 있는데요. 보통 이게 마리당 800원대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어민들은 주로 9월, 10월이던 전어의 어장 형성 시기가 점점 여름으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높아지는 수온 때문에 과거의 5, 6월이었던 산란 시기 시작으로 전어의 활동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가을 전어도 옛날 얘기야. 뭐, 네. 아예 못 보게 될까 봐.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맘때면은 벌초 미리 다녀오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묘에 자라난 잡초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인부를 고용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많죠. 그런데 최근에 이 힘든 벌초 대신에 아예 그냥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을 한 뒤에 쇠석을 깐 묘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리하기에는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묘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묘지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한 뒤에 쇠석을 까는 게 일반화됐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쇠석이 석회석, 화강암 등 원석을 인공적으로 파쇄한 콘크리트용 골재를 말합니다. 좀 이제 막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온 그런 바닥 있죠. 흔히 깬자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이 시멘트 묘지는 10여 년 전부터 조성이 되어 왔었는데 외관상 보기가 거북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이런 방식이 등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에 쇠석까지 깔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틈을 비집고 올라올 잡초가 없어서 묘지 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뜨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매장을 선호하는 유교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민속학자가 한 의견은 급속하게 화장 문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바람직한 장례 문화 대안이 무엇인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이던데 제 주변에서 봐도 대부분 화장이고 한 통계에 봐도 매장 방식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가요. 다음,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다이빙의 성지로 잘 알려진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보홀에서 이 산호초에 한국인 이름을 새겨놓은 낙서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현지 당국이 이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정말 왜 이럴까요? 간혹 이제 관광지를 가보면 뭐 낙서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곤 하는데 산호초에서 낙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킴이라고요? 네, 이게 살아있는 바닷속에 이 생물의 낙서를 한 건데요. 지난 2일부터 유명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인 버진 아일랜드에서 해양 레저 활동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곳 바다 산호초에서 낙서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데 확인된 낙서가 최소 13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건 김민, 소윤 보이시죠? 아, 이렇게 참. 누가 봐도 저 한국인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홀주 주지사는 이 산호초 파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고요. 파괴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우리 돈 약 118만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아, 왜 이렇게 어디 가면 본인 이름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산 좋아해서 산 다니는데 바위에다가 옛날 뿐이지 그걸 이름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남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짓을 그런 했냐? 일이죠. 이렇게 네. 돼요. 그 결코 자랑스럽지 않아요. 아유, 참.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 있어요. 나이 든 분한테 아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셔야죠. 아 냅둬. 나 이렇게 살다가. 네? 근데 생활 습관은 언제 고쳐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올바른 생활 습관의 힘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함께 좀 알아볼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 노하우 닥터하우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김석환입니다. 오늘 주제 전해주시죠. 예로부터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구백냥에 해당하는 눈 건강을 도둑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용한 시력 도둑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눈의 뒤쪽에 시신경이 있습니다. 이 녹내장이란 안압과 관련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시신경이 안압에 의해서 눌리거나 시신경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시신경이 계속 죽는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녹내장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요. 녹내장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 눈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을 방수라고 합니다. 방수가 피처럼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을 하지 못하면 녹내장이 생깁니다. 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열렸는지 닫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녹내장을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구분합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열려 있지만 기능이 저하되어서 방수가 잘 배출되지 않고 안압이 높은 상태고요. 폐쇄각은 배출구가 아예 막혀버려서 방수가 눈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서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됩니다. 개방각 녹내장 중에서는 안압이 높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안압 녹내장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가장 흔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녹내장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오진하거나 착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녹내장이 생기는 걸까요? 녹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와 근시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안압이 높아지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으면서 녹내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안압이 높지 않고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근시와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근시가 있으면 시신경이 약하고 시신경의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경이 약하면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이 버티질 못하고 자꾸 손상됩니다. 따라서 근시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 즉 평소에 손발이 차고 편두통,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증상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기 때문에 큰 증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병이 진행을 하면은 특징적인 터널 시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시야가 일부 흐려지거나 시야에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40대 남자 환자분은 침침하고 시야가 좁아진 것 같다고 오셨는데요. 내원하셨을 때는 벌써 시야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여서 치료가 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야는 한번 좁아지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폐쇄각 녹내장은 증상이 어떤가요? 폐쇄각 녹내장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아주 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인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밤에 침침하고 두통이 있고 빛을 바라보면 주변으로 빛번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녹내장이든지 심해지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흐려져서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안압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다른 녹내장으로, 특히 정상안압 녹내장으로 오진을 많이 하게 되는 녹내장이고요.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무서운 녹내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60대 여자 환자분의 경우에는 밤마다 머리가 아프고 침침해진다고 오셨습니다. 안압이 많이 높았고 방수가 배출되는 하수구가 대부분 막힌 상태였습니다. 시야결손도 많이 진행됐죠. 아, 무섭네요. 듣다 보니까 이 녹내장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 녹내장 환자가 이게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녹내장 환자는 굉장히 많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90만 명 정도였던 녹내장 환자가 2022년에는 111만 명 정도로 무려 20% 이상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녹내장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녹내장 환자의 약 80-90% 정도는 본인이 녹내장인 걸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녹내장도 있고 백내장도 있잖아요. 이거 뭐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에 생기는 병인데 비해서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낮에는 눈부신 증상이 나타나서 운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 역시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녹내장은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녹내장은 병을 없애거나 병을 좋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압을 낮춰야 하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녹내장이 계속 진행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섬유주 절제술인데요. 흰자위를 째고 눈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눈에 있는 방수가 흰자위 밑에 공간으로 배출되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 후에 안압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훨씬 간단하고 빠른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 수술은 눈 안에 가느다란 관을 넣거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법인데 수술 시간도 10분 정도면 되고 회복이 빠르고 기존 수술 방식에 비해서 합병증과 부작용이 적어서 수술의 경과도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녹내장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조기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녹내장이 이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안압을 오르게 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자세와 습관도 녹내장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장시간 있는 자세, 밤늦게 전자기기를 이용한 근거리 작업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러면 안압이 떨어지나요? 그 달리기 하고 그러면 눈에 안압이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던데? 유산소 운동은 안압을 떨어뜨리고 녹내장의 진행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원활해지면서
시신경의 혈액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의 손상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눈 좋아지라고 당근을 그렇게 먹이는데 그런 거 먹으면 식습관을 바꾸면 녹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비타민 B3에 해당하는 나이아신이 녹내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닭가슴살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토마토 등의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딱 깨어나기 위해서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요. 카페인 성분이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술, 담배는 당연히 안 좋고요. 몸에 안 좋은 거는 눈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조기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40세 이후라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매년 안과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녹내장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김석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1분 넘어섰습니다. 52분을 향해 가는 이 시간. 자, 이번에는 건강 직접 챙겨보죠. 건강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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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고 이제 가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야, 가을 하면 또 산에 그 단풍 곱게 물들고 그런 산을 헤집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산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요즘 제 최대고 아, 이러면 하면 안 되는 저는 다이어트 안 되죠? 이러면 하면 네. 참네. 아니 이런 걸 보고 그러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도대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진짜. 아, 근데 보이는 것과 달리 아, 물론 공감하는 여성분도 계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살이 좀 쪄서 아, 바지가 좀 작아져 다거나 많이들 좀 느끼실 텐데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차 박사님은 요즘 뭐 살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포기했죠. 예. 피곤하다는 말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그리고 점심에 피곤하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정말 많이 피곤하다. 이런 말 진짜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자고 일어나면 좀 피곤이 풀어지는 것 같다가도 요즘은 만사 피곤하고요. 만사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아, 뭐 하고 싶어도 이 피곤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있고 진짜 피곤 싫습니다. 싫어 진짜. 아니 근데 저 제 또래들 대부분 그런 얘기들 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다. 뭘 조금만 해도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김대환 선생님 또래는 안 그렇겠죠. 굉장히 복잡한 정말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스트레스도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도 워낙 업무가 이제 과중이 되다 보니 그로 인해 이제 불면, 과로 이어져서 안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피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뭔가 큰 프로젝트가 있거나 큰 사건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온 이 1개월 이내 급성 피로, 일과성 피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럴만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1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지속이 되는 만성 피로가 문제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은 이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능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피로를 관리하는 것도 주목을 좀 받고 있죠. 네, 근데 피로라는 것 자체가 느끼는 거잖아요. 좀 주관적인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회사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좀 더 피곤하고 누군가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피로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 이런 다양한 측면의 특징을 다 사실은 갖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로는 199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에서 정의한 기준을 토대로 피로를 일으키는 기질적, 이런 정신적 질환을 배제하고요. 여기에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는 것을 하나를 만성피로증후군을 하나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이렇게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을 느끼면서 병원 진료로도 이렇게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이런 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런 피로 증상 때문에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피곤하다. 나 요즘 왜 이렇게 피로감이 더 심해지지? 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갱년기 증상까지 오게 되면 더 피곤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로는 아무래도 대사조절 기능이나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급변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피로 증상을 더욱더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만성피로 증후군의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과에 따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남성에 비해서 무려 48.3%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갱년기가 됐다는 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중년이 됐고 그러면 피로감을 더 높게 느낀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뭐요? 만성피로증후군? 이게 더 높은 거죠? 남자가 더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 이유는요. 남성도 물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갱년기가 찾아오지만 여성보다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 완경을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만성피로증후군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식이 제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조금 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섭취되는 게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피로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데 피로감이 좀 누적되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너 다크서클이야. 와, 너 너무한데? 아, 근데 요즘 그래서 카페인 수혈한다고 하잖아요. 카페인 마시는 순간에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저렇게 커피 가득 쌓아놓고 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실 때만 그렇죠. 지나고 나면 머리도 띵하고 좀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근데 저 피로는 누구나 겪어본 아는 느낌이니까 알잖아요. 참 괴롭잖아요. 아, 맞습니다. 뭐 피로감 때문에 고민 안 해본 사람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굳이 뭔가를 좀 탓을 해야 된다면 바쁘게 이런 탓을 할 수도 없고 뭐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좀 탓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10시에 자서 한 2시 정도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으면 피로감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피로감 관리 이런 거 못한다고 또 자책하다 보면 또 피곤해요. 반복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참 어렵죠. 스트레스가 이제 피로의 주범이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오케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는 말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 같은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 내가 들어온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잘 풀어줄 수 있는 이곳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곳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 피로가 안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곳을 방치했기 때문에 피로가 안 풀린다. 이곳. 근데 너무 막연해서 힌트를 좀 주세요. 그래서 키워드 힌트를 준비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다음 그림처럼 공장이죠. 그리고 쉿 하고 조용히 하고 있어요. 숫자 25. 과연 우리 몸 어디를 뜻하는 곳일까요? 아니 뭐 일단은 공장이 우리의 장기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쉿
한다는 건 조용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시끄러운 것 그러면 이게 목소리 네. 그다음에 심장 같은 거 쿵쾅쿵쾅 뛰니까 이거 빼곤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공장은 확실히 우리 몸의 장기는 맞는 것 같아요. 각 기관들이 이제 열심히 제 역할을 하는 뭐 공장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뭐야? 공장이 25군데 있는데 위치는 조용해 몰라도 돼. 뭐 기밀이야 이거. 뭐 이거. 그 조용한 공장이 25개인가? 지금 사실 정답을 못 맞추시고 조금 헤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곳의 정체는 바로 간입니다. 네, 우선 숫자 힌트 이 25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5가 뜻하는 것은요, 바로 이 간의 평균적인 길이입니다. 생각보다 25cm. 네, 손바닥 제법 되네. 네, 그렇죠. 제법 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길이만 길뿐만 아니라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그 무게가 약 한 1.2에서 한 1.7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대사작용을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식도에서부터 대장까지 이어지는 이 소화기관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고 최소 단위로 쪼개서 이것들이 잘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소 단위로 쪼개져 있는 이 영양소들이 간으로 와서 또 다른 중요한 물질들로 합성이 되거나 전환이 되고 또 분해가 되고 저장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아,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게, 쉿, 이게 간이 갖고 있는 별명이 그 침묵의 장기 이것 때문에 아까 이게 쉿 요거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쉿, 이거는 간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힌트로 나왔고요. 간은 70%가 손상이 돼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손상이 됐을 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발견을 하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우리 한 통계에 따르면 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우리 한국인의 환자 수가 이제 간질환이 8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30에서 50대에 있어서는 3위, 4위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침묵의 장기. 그래서 쉿 이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건강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그 피로감이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 원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간단한 일시적인 피로감 같은 경우 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는 간 수치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 장기간 지속이 된 심각한 피로인 경우는 이 간 수치의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간 수치를 나타낸 대표적인 표지자가 두 가지입니다. AST, ALT, 이제 줄여가지고 OTPT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간 수치가 혈액 검사하면 대부분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심각한 반응이 있으면 이 수치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근육 세포가 깨져도 올라가서 근육 운동을 심각하게 하면 이 수치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간 수치를 나타낸 또 다른 표지자, 감마주티라는 그 표지자가 또 있는데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현재 내 간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검사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간이 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네. 맞는 얘기였고요. 자, 그렇다면 간 관련해서 다른 속설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죠. 네. 술이 세면 간이 튼튼하다. 그래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술자리에서 다 취했는데 유독 멀쩡한 사람이 있고 술이 센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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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당인 분들, 이런 분들 스스로도 야, 나 간이 튼튼해가지고 술 먹어도 끄떡 없어. 이런 얘기 하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죠. 역시 간이 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맞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오, 맞아, 이거는. 저도 오. 그냥 술 하면 간 건강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주당 분들이 본인은 사실 난 술이 세기 때문에 간 걱정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답은 X입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셔서 나는 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나는 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는 틀린 오해입니다. 특히 술을 잘 마시는 것과 이 건강한 것은 사실 연관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우리가 술을 잘 마시고 뭐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이 간에서 분해되는 이 간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이 알코올 분해 효소 때문인데 이게 특별히 간 건가 이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잘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술을 계속 마시면 사실 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실제 이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인 알코올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간부심이라고 하죠. 네. 아무리 술을 잘 마신다 하더라도 간부심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속설도 한번 볼까요? 자, 간이 나쁘면 피가 잘 안 먹는다입니다. 나 이런 얘기 처음 봤을 것 같네. 이게 뭐 신장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뭐 간하고 피 이게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해독이 잘 안 되니까 피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정답 궁금한데 권유현 선생님? 네, 정답은요. 오입니다. 네.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지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간은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혈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또 간 건강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 응고 인자는요,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피가 났을 때 이것을 멈추게 해주는 지혈 작용을 해주는 인자인데요. 그런데 간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은 이렇게 혈액 응고 인자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또한 간 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장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명이 다 된 혈액 응고 인자를 제거하고 소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산은 잘 되지 않고 또 제거는 많이 되기 때문에 혈액 응고 인자가 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혈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의뢰 피하면 심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혈과 관련해서는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새롭게 하나 또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속설도 한번 볼까요? 자, 술을 안 마셔도 간은 망가진다. 이거 그러니까 앞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뭐 간에서 술 분해 효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그 간 건강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술 안 마시면 뭐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술 많이 먹었던 젊을 때는 멀쩡했어. 술을 안 마셔도 간에 이상 오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요? 네, 정답 맞습니다. 오입니다. 술을 안 마시더라도 간에 이상은 올 수가 있고요. 간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술 말고 술 안 마셨는데 많이 나한테 생겼다라는 게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지방간이죠. 지방간.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간은 우리가 섭취한 모든 것을 다 해독을 하고 섭취한 것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뭐 인스턴트 식품, 맵고 짠 음식, 술, 모든 것들이 간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알코올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첫 마디가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간 질환인데 술과 관련이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국내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비알코올성, 그러니까 술을 드시지 않는 이 지방간 환자분들이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보다 약 3배나 더 많은 수준인데요. 실제로 과당, 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간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자, 지방간, 초음파로 보면 보이거든요. 막 뭐 무슨 국민병처럼 건강검진하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간에 지방이 5% 이내는 우리가 정상 정도 보고 한 3에서 5% 이상부터 지방간이라고 지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건지요. 그림을 좀 보시면 정상간의 세포 구조가 촘촘하고 선홍빛을 띠지만 이 지방간이 되면 하얀색 지방 분포가 많아지면서 색도 좀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아가면 염증으로 발생을 하는데 요 간염 다음에 오는 게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거든요. 그 간경화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문제가 뭐냐면 저 지방간 그리고 지방간에 의한 간염 그거에 의한 간경화 간암이 하나의 병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병이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의 스펙트럼이 점점점 농도가 심해져서 간경화 간암까지 가는 거라서 지방간 따로 간암 따로가 아니라 이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일단 지방간 자체가 간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념을 하셔서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아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다, 이 침묵의 장기다라는 게 저렇게 간이 나빠지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간이 많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이럴 때는 뭐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전신이 좀 쇠약해지거나 혹은 식욕이 줄어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소화불량이나 복부 부패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도 사실 내가 간질환이다라고 사실 의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이 있다가도 굉장히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통해서 뭐 기본적인 간수치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속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간 건강 나쁘면 코로나19 잘 걸린다? 입니다. 전폐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감기인데. 아니 가뜩이나 요즘에 코로나 뭐 재유행된다 이래서 네. 걱정인데 예, 간까지 이렇게 부담을 줘. 근데 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정답은요? 정답을 맞춘 분이 없으시네요. 뭐,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아니. 아니 세모면은 X도 아니고 O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간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만성 피로에 시달릴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간 건강을 방치하게 되면은요. 결국엔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이렇게 피로감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체 면역력 역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 건강으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걸릴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피로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악순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관련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피로감 증상을 느낄 확률이 1.68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300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8세 이상 감염자 약 4,600명의 데이터를 해석을 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피로감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1.68배. 근데 더 문제되는 게 향후 만성 피로로 발전할 위험은 4.3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그 피로 관리 굉장히 잘해야겠다 싶습니다. 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얘기하다가 코로나에 지금 면역력에 지금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면요, 이 간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사성 질환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바로 당뇨에 대한 또 얘기입니다. 간하고 당뇨도 무슨 말이냐? 깜짝 놀라실 수 있긴 하겠지만 한국인의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요. 당뇨 발병률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로 지방간이 발견됐을 때 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4배까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 당뇨의 직접적인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간암을 불러올 수도 있고 네. 대사 질환까지 당뇨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지방간으로 인해서 걱정해야 될 게 사실 간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동반될 경우에는요. 식도암이나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이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방간이 있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이 1.39배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간이
간에만 나타나는 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술을 마셔도 간 안 좋아지고 술을 안 마셔도 간을 안 좋아지고 한 잔 해야겠는데. 자, 이건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너진 간 건강을 이것으로 극복하셨던 분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이성림 씨. 매일 야간에 일을 나가는 터라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반복돼 건강이 무너져 관리 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네. 집에서 운동하셔요? 직장인이라서 거의 일 나갔다 오면 뭐 시간이 크게 없거든요. 집에서 한 30분 매일 영상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젊어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이 드니까 많이 나오고 뱃살 빼는 운동 주로 하고 있어요. 가벼운 운동이지만 꾸준히 실천 중. 과거 몸 상태는 어땠을까요? 많이 피곤하죠. 퇴근하고 나면 일단 몸이 좀 많이 무겁고.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다는데. 지방간이 안 좋고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당시 거의 그렇게 다 걸렸거든요. 몇 번 걸리죠? 두 번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창 벌어야 되니까 몸이 건강이 첫째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한다 할 때면 그게 제일 걱정이죠. 간 기능 저하로 면역력까지 떨어졌던 것. 어, 나왔어. 뭐야, 운동 보셔 끝난 거야? 어디 갔다 왔어? 방콕 왔지. 현재는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을 차츰 회복하고 있다는데요. 그때 당시에 남편분 상태가 좀 어떠셨어요? 아휴, 저 상태가 좀 심각하죠. 맨날 자고 자고 또 자고 피곤하다고. 아휴, 그래가지고 밥 또 주면은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가라고 했죠. 병원 가서 갔다 왔더니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술을 드세요? 술을 안 드셔요. 술을 많이 안 드셔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드세요.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나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던 터라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도한 지방 섭취 및 운동 부족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생활 습관 및 식습관을 올바르게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였답니다. 지금 잡곡에 무 넣어서 잡곡 무밥 하려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자 백미 대신 잡곡을 선택. 섬유질이 풍부해 간 건강에 좋은 무를 넣어 영양밥을 짓는가 하면 곁들여 먹을 밑반찬들 구성 역시 싹 바꿨답니다. 주로 달걀과 부추를 활용. 달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데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죠. 부추 역시 간 기능 강화에 좋다는 사실. 동의보감에 부추가 간의 채소라 기록돼 있기도 한데요. 그리하여 탄생한 요리는 부추 달걀말이.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양송이 버섯은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풍미를 업업. 영양 가득 담긴 밑반찬들을 만드는 사이 완성된 잡곡 무밥. 요거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솟겠어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밥상이죠? 여보, 식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과거 부부의 밥상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국이나 찌개는 안 드세요? 국이나 찌개는 하다 보면 자꾸 짜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어쩌다 한 번씩 먹고 좀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세심하게 챙겨주는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라는 남편. 음식은 잘하는 편이죠.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식당에서 뭘 하나 먹어보면 집에 와서 만들어 먹어요. 진짜.
딱 먹어보면 어떻게 네. 많이 나나요? 저희 집에 와서 많이 해서 그래. 이처럼 먹는 것만 잘 신경 써도 예방할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DCA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거든요. 근데 이게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남편한테 챙겨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누워서 TV만 봤다는 부부. 날씨 시원하지? 바람도 그러니까 괜찮네.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밖에서 걷기로 약속했다는데요. 얼마이라 운동 너무 안 해가지고 숨차가. 숨차. 빨리. 빨리빨리 그래. 뭐야 알았어. 더 빨리.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빨리 걷나 싶었는데 얼마 가지도 않고 다시 천천히 걷는 부부.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인터벌 운동이라고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하는 운동인데요. 참 이게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빨리 걸었는데 숨 차고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걷기 1분, 천천히 걷기 1분을 반복. 지속해서 빨리 걷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더 좋다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그럼 나를 먼저 먹으라 해야지. 이제 먼저 먹어. 물 마시며 한숨 돌린 부부. 이어서 할 운동은 바로 배드민턴. 어차.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개선하기 위해선 체중 관리가 필수기에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배드민턴을 꾸준히 치고 있답니다. 어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야 아 바람 좋고. 건강은 첫째는 나중에 애들이 어리잖아요. 큰애는 이제는 시집 갈 나이 돼서 남자친구도 있고 내년에 보낼 예상인데 누뚱이가 하나 있잖아요. 걔를 보낼 때까지는 제가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봐도 건강 저렇게 봐도 건강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합시다. 간 건강 젊다고 또 술 안 마신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미리 지켜보세요. 와 영상 보니까요 술을 즐기지 않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와 이거 정말 남일이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저염 식단도 챙기시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간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단 에너지 만드는 관리도 해야 되고요, 독소 분해도 해야 되고요, 담즙 생성도 해야 되고요, 영양소 처리도 해야 되고요, 피로 해소도 해야 되니까 정말 열일 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 소들이 필요한데 일단 달걀말이 이게 달걀 자체가 좋아요. 단백질이 많아서. 근데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부추랑 드시잖아요. 이 부추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도 풍부한데 이것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들이 축적되고 막히는 걸 막아주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추를 넣은 달걀말이 요거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밥을 지을 때요 물을 함께 넣은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무는요 사실 뭐 묵국, 무조림, 뭐 무채 무침 등등 아주 우리 식탁 밥상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에는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잘 되게 해주어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또 무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간의 지방 분해 및 제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죠. 그래서 담즙 생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양배추에는요 글루코시놀레이트 그다음에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 건강을 본격적으로 챙겨줄 비법 알아보죠. 어떤 거예요, 차 박사님?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간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 건강을 지킨다는 건요,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자, 우르소데옥실 콜산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어려워서 네. UDCA라고 하는 약자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르소데옥실 콜산. 아, 어렵죠. 아, 이거 MC인데 발음이 정말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UDCA라고 부르면 잘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 회복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UDCA가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 장내 세균에 의해서요, CDCA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독성이 없는 수용성 2차 담즙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독성 담즙산과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유입된 독소 물질은요, 간에서 대사를 거쳐가지고요, 소변이나 대변 등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이 과정 중에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담즙인데요. UDCA는요, 이 담즙의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요, 독소나 노폐물의 배출도 도와주고 아울러 해독제와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UDCA는요, 독성 담즙산을 감소시키고요, 간세포 손상은 막아주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UDCA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담즙 분비 촉진입니다. 우리가 담즙 지금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쓸개즙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이 한자로 바로 쓸개 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은 쓸개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차 담즙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이 되고 이후에 2차 담즙산이 소장으로 분비된 후 장내 세균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UDCA가 바로 2차 담즙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몸에서 어떻게 이로운 작용을 하는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봐보시면 두 개의 비커가 보이실 겁니다. 한쪽 비커에만 UDCA 섭취를 꾸준히 해온 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용액을 넣었을 때 한쪽 UDCA가 풍부한 쪽은 해독이 잘 되는 게 보이시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UDCA 섭취가 부족한 쪽은 금세 독소로 오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사와 해독작용이 이상이 생겨서 독소 등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된 UDCA가 간에 불필요하게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름도 UDCA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얘가 하는 역할이 그냥 뭐냐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담즙 분비 촉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담즙이 정체되고요. 담즙이 정체되는 과정 중에 독성 담즙산을 비롯한 다양한 독성 물질이 간에 쌓이고 간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간세포가 손상되게 되겠죠. 그래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어려운 UDCA 두 번째 기능을 설명해 드리는데 두 번째는요, 독성 담즙산의 감소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UDCA가 부족해서 독성 담즙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다. 그럼 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UDCA는 수용성 담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지용성 담즙산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성 담즙산이다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독성 담즙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증가를 하게 되면요, 세포막이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바로 에너지 공장이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되면 활성산소를 더 증가시켜서 만들겠죠.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고요. 그러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UDCA가 이러한 독성 담즙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간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독성 담즙산이 정체된 간세포의 경우에서는 유해물질이 눌고 배설 수용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담즙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독성 물질의 배출이 어려워져서
간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UDCA를 3개월 복용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 UDCA가 담즙의 간세포 통과 시간을 단축시켰고요. 배설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UDCA 이게 좀 낯설어서 그렇지 간장의 부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알려진 성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약품 시장을 분석하는 IMS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았던 이 간장약이 바로 이 UDCA, 우르스 디옥시콜리게시드인데요. 요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 음주, 회식 전후에 이제 간 기능 강장제라고 해서 드시는 약들이라든지 피로 회복제에 가장 흔하게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때 지금 재조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UDCA가 그러면은 코로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퀴즈에서도 살짝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예방한다는 대한 UDCA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포티오스 삼파디오티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요. 인공장기 동물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UDCA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약간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른쪽에 UDCA를 투여한 사진을 보면은 붉은색 부분이 거의 없어졌죠.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외 연구팀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예, 국내 한 연구팀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이 UDCA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예,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UDCA 100mg 또는 200mg을 1일 3회 그리고 최소 5일 이상 복용한 환자와 비복용한 환자를 비교 분석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예, UDCA를 최소 5일간 1일 300mg 이상 복용한 환자에서 이 코로나19의 감염 및 중증 악화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가뜩이나 요즘 뭐 코로나19 재유행이다 하면서 마스크 쓰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주변에도 지금 다시 감염된 분들 있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UDCA가 어떻게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인데요. 일단 우리 몸에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게 몸속으로 들어올 때에는 바이러스가 ACE2라고 하는 수용체, 즉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나뭇잎처럼 생긴 게 바로 ACE2 수용체인데요. UDCA를 먹게 되면 그 UDCA가 FXR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해서 ACD2가 생기는 걸 억제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코로나19가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용성 담즙산에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반면에 이 수용성 담즙산인 UDCA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코로나19까지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UDCA가 또 어떻게 해서 도움을 주는지 이미 앞서 우리 차윤아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ACE2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실험 영상을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저 수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조 안에 물이 가득 차여 있죠. 물을 우리 세포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저 울퉁불퉁하게 생긴 저게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저 바이러스를 한번 수조에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시 건강할 때는 우리 바이러스를 항상 세포막이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저 ACE2라고 가정을 한 저 쇠구슬을 놓고 수조에 놓으면 세포막을 금세 통과해서 우리 몸에 침입을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ACE2가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으로 갖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냥 무조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ACE2 이 수용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좀 줄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돌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돌기가요, 이 ACE2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세포막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막을 뚫고 이 바이러스가 안으로 침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UDCA를 꾸준하게 잘 섭취를 하신다면은요, 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역할을 하는, 채널 역할을 하는 이 ACE2가 닫힙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봤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간 건강과 관련해서 UDCA 효능도 짚어봤는데 간 건강과 관련된 그 밖의 효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UDCA는 비알코올성,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는 환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죠. 이 간염의 수치에 관련된 간 수치, 그리고 간 섬유화 지표, 이런 것들을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UDCA가 아까 말씀드린 간 기능에 중요한 지표인 간 섬유화 정도라든지 간염 정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했는데요. UDCA를 복용한 환자는 12개월 후 간 수치가 복용 전 대비 28.3% 감소를 했고요. 간 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 또한 이 유약군, 플라세보죠, 가짜 약 환자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UDCA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앞서 저희가 코로나19 그렇죠.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또 연구 논문들이 보고가 된 게 많은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요, 5일간 UDCA를 투여했을 때 복용 기간 내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라고 말씀드렸던 ACE2, ACE2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료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한 국내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요, UDCA를 복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 그리고 중증 악화를 유의미하게 예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밖에 효능들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뭐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도 네. 효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UDCA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간 기능 개선과 관련돼서 콜레스테롤 흡수 감소 및 담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담즙이라는 걸 만드는 재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 원활히 흡수되고 활성화가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담즙이 잘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이 있는 것들을 이런 재흡수와 이 담석 예방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네. UDCA는요,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간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약도 있고요. 피로회복제로 쓰이는 약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로회복이나 코로나 예방을 위한 분들은 비타민 B와 함께 하루에 300m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간 건강을 지키면 또 코로나19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네, 튼튼한 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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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전히 낮에는 날씨가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 포함해서 주말은 날씨 어떨지 궁금한데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사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더위가 주춤하나 싶었는데요.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네,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폭염특보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됐는데요. 길어지는 더위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29도, 대구 32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달력상 가을인데 마치 여름처럼 소나기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는 시간당 20mm씩 강하게 올 수 있겠고요. 오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최대 40mm의 비도 내립니다. 내일은 절기 백로이지만 절기가 무색한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 서울도 32도까지 올라서 더위는 가시지 않겠습니다. 네, 여름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에 성묘 미리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길 많이 막힐 거예요. 네, 교통 상황도 잘 확인하시고요. 늘 강조하지만 언제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Play the next. 채널 A.